생무효능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좋은 생무 맛있게 먹는 건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천연 소화제 생무효능입니다. 건강 강의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손쉽게 해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생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둘째, 전분 분해 효소 성분 때문에 천연 소화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셋째,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여 주고 몸속 해독 작용을 합니다. 넷째, 해열과 기침에 아주 좋고 특히 폐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도 튼튼하게 천연소화제 맛있게 먹는 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의 상징, 맨발을 사라이 조승환입니다. 천연소화제 생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껍질째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물을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물을 4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한 조각을 깍두기처럼 조각조각 낸 다음 믹서기에 갈기 시작합니다. 잘 갈린 무한 조각 양을 컵에 따른 다음 토종 벌꿀을 한 수저를 넣은 다음에 잘 저어서 저녁 식후에 쇼파에 앉아 TV 보면서 소화제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 껍질 맛있게 먹는 요리 방법입니다. 껍질을 사각형 모양으로 조각조각 낸 다음에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굽기 시작합니다. 잘 익은 무 껍질을 토종 벌꿀 한 수저를 넣고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간식으로 쇼파에 앉아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맛은 꿀맛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간식 요리였습니다.